안녕하세요. 요리의 바나다입니다.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1일차 식단 지금 시작할게요. 구수한 청국장찌개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무 한 조각을 썰어줍니다. 냄비에 담아주고 썰어준 묵은김치 반 컵도 함께 넣어줄게요. 쌀뜨물 두 컵과 멸치 다시 육수 한 컵 반을 넣어 강불에서 끓여줄게요. 볼에 청국장 200g과 된장, 고춧가루, 설탕을 한 스푼씩 넣고 섞어줍니다. 두부 150g은 깍둑 썰기에서 준비해줍니다. 강불에서 5분 끓여주고 양념해 둔 청국장을 넣어줄게요. 청국장이 잘 풀어지도록 저어주고 두부를 넣어 중불에서 15분 동안 끓여줍니다. 대파와 고추를 썰어주고 찌개에 넣어줄게요. 마늘 반 스푼을 넣어 한 소끔 끓이면 청국장찌개 완성입니다. 인삼구이를 만들어 볼게요. 깨끗하게 씻어준 인삼을 2mm 두께로 잘라줍니다. 양념이 잘 배일 수 있게 칼등으로 두드려주고 방망이를 사용해서 두드려줘도 좋아요.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줍니다. 양념장을 만들어줄게요. 고춧가루, 고추장, 올리고당, 맛술을 한 스푼씩 넣어주고 다진 마늘, 간장, 올리브유를 반 스푼씩 넣어 섞어줍니다. 물 3스푼을 넣어 섞어주며 양념을 완성합니다.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불에서 인삼을 구워줄게요. 한번 뒤집어주고 약불로 줄여 잘 뒤집어주며 구워줍니다. 인삼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으면 만들어준 양념장을 2스푼 넣어줍니다. 양념이 탈 수 있으니 불은 제일 약하게 해주세요. 앞뒤로 뒤집어가며 양념을 발라주고 한 번 더 구워주면 인삼구이 완성입니다. 굴은 굵은 소금을 섞어주고 흐르는 물에 씻어 준비해줍니다. 비닐안에 밀가루 2스푼을 넣어주고 물기를 빼준 굴을 넣어줄게요. 비닐을 흔들어 굴과 잘 섞어주면 쉽게 밀가루를 묻힐 수 있답니다. 계란 2개를 풀어주고 후추와 소금, 파슬리가루를 뿌려 저어줍니다. 비닐 안에 굴을 꺼내 계란물과 섞어줄게요. 달궈진 팬을 중불로 맞추고 굴을 넣어줍니다. 불이 좀 세다면 중약불로 줄여주세요. 노릇노릇 완성된 굴전을 태반에 올려 식혀줄게요.
끓는 물에 소금 반 스푼 넣고 시금치는 뿌리부터 넣어줄게요. 시금치가 진한 초록색이 되면 바로 꺼내줍니다. 물기를 짜준 시금치를 볼에 담아줄게요. 으깬 두부도 함께 넣어주고 국간장, 참기름, 다진 마늘, 통깨를 한 스푼씩 넣어줍니다. 소금은 반 스푼 넣고 기호에 따라 조절합니다. 시금치와 두부가 잘 섞이도록 무쳐주세요. 면역력 높여주는 1일차 식단 완성입니다. 청국장찌개, 인삼구이, 굴전, 시금치 두부무침. 따끈하고 정성이 들어간 집밥만한 보약이 없겠죠? 자세한 레시피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.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